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컨드 IT 및 아모테 아마메 안무를 맡은 김원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무한 아모테아 아마메는요, 나르시시즘을 재해석한 작품이고요.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나르키소스가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호수에 빠져서 죽은 그런 내용을 다룬 신화가 있어요. 나르시시즘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자기애가 나오기 이전에 내면에 아픔과 슬픔과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방어기제로서 자기애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안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거나 혹은 위를 향하거나 그 두 개의 상대성이 많이 보일 텐데요. 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실체와 호수 속에 비친 그런 형상의 그런 관계성과 그런 상대성을 자주 보여주는 포인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유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티밋 단원 배진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세컨드 알티밋 정기 공연에 침 혹은 피라는 작품을 안무를 했는데요. 영원함과 약속을 표현을 하는 피 같은 관계와 오로지 쾌락과 자극만을 추구하는 침 같은 관계를 좀 비교를 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과연 이 피 같은 관계와 침 같은 관계를 저희가 당당하게 그 순간에도 사랑을 나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관객들에게 던져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관람을 해주시면은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티밋 무용단의 장혜림입니다. 심연이란 작품은 울음 그리고 슬픔과 같은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고요. 무용수들이 각각 끼고 있는 배가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관람을 하실 때에 무용수들의 뱃머리를 잘 보시면 마지막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금 힘들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바라보고 또 느껴주시면 좋은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무용 알티밋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